죄송합니다. 왜 저러는 거지? 어디가? 무슨 일이고? 무슨 일은 그냥 돈을 넣으러 왔지. 미안하지만 지금 어디 가봐야 한다. 어디 갔는데? 형사가 삼생이랑 지성을 잡으러 왔단다.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좀 알아봐야겠다. 형사가 지성 오빠랑 삼생이를? 그래,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봐라. 그럼 먼저 간대. 만약에 말이에요, 삼생이가 알게 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유모가 걱정 마라.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? 설령 알더라도 섣불리 밝히지 못할 거다. 어째서요? 그의 약점을 내가 지고 있거든. 무슨 일이야? 아저씨죠. 뭘 말이냐? 삼생이랑 지성 오빠요. 삼생이와 지성군이 왜? 정말 이러실 거예요? 다짜고짜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.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? 아저씨! 대체 뭐 때문에 그래? 정말 왜 이러세요? 어떻게 지성 오빠까지? 너 설마 아직도 지성군을... 그깟 놈을 네가 왜 걱정해? 널 버리고 삼생이한테 간 놈을? 아저씨! 왜 그렇게 못나 빠졌어? 왜? 그래도 오빠는 안 돼요. 오빠는 건드리지 마세요.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나 해? 사방팔방 다니면서 날 잡아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. 지성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. 지금 삼생이보다 더 위험한 게 지성이 그놈이야. 그래서 지성 오빠를 어쩌실 건데요? 지성 오빠를 어쩌실 거냐고요? 아저씨! 금호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. 지성군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잡혀들어가. 그리고 넌 모든 걸 잃게 돼. 지금은 앞으로 달려가야만 한다.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. 짐승처럼요? 그래.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굴을 향해 달려야 해. 그렇지 않음 우리가 잡아먹힌다. 금호가 그래. 정말. 그래.